사회와 단절된 채나 혼자 쓸쓸히 숨을 거두는 고독사. 전국적인 사회 문제가 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곡육동에서는 이런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위한 돌봄 안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곡육동은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몸 어르신, 장애인과 고독사 우려가 높은 1인 가구 등 253명의 안전 취약 가구에 안심콜 전화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문자를 입력하면 음성으로 발송되고 전화 발송 후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담당 공무원과 희망 드림단원이 동행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멘트를 받았거든. 동사무소 그 멘트 코로나 관련. 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개개인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러니 안 살아본 사람 몰라 그 심정을. 사람은 너무 고독하고 고독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 전화 때문에 망설였던 걸 전화하게 되고 진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1인 가구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위급할 때 빠른 대처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곡육동에서는 이렇게 돌봄 안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